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좋네요. 이제 제가 아마 엊그제 이제 돌아왔고요. 한 10일 정도 이렇게 부탄, 뭐 태국 이렇게 거쳐서 좀 다녀왔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제가 이제 그 네팔이나 인도 이렇게 순례를 할 때 그때 꼭 한번 가보고 싶었었는데 그때 여건이 안 돼서 좀 못 갔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그 이제 군종교구의 교구장 스님 또 부교구장 스님 또 그 선임 법사님들 같이 해서 한 15분 스님들이 이제 같이 이제 다녀오면서 이제 부탄에 있는 부탄은 뭐 거의 85% 90%가 이제 불교 국가라고 할 수 있고 근자에 들어온 뭐 인도 네팔 사람들 일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정도로 국가 전체가 그냥 이제 불교적인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뭐 부탄 하면 그 뭐 행복 지수가 1위인 나라다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부탄을 가서 보니까 참 그 지금의 시대에 좀 보기 힘든 그런 나라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인도나 히말라야를 가도 제가 히말라야 5000고지 5500고지에 올라가서 카톡을 주고받았었거든요. 또 5500고지 올라간 사람하고도 여기서 카톡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전화도 되고 거기서도 맛있는 피자도 먹을 수 있고 스파게티도 먹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히말라야 산중까지도 현대 문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 그 오지를 가도 어지간하면은 뭐 스마트폰이 다 통하고 그래서 길 찾기 할 때도 인도 오지에서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 쓰고요.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뭐 삼성, LG 같은 이런 광고를 다 볼 수가 있고 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세계가 그냥 똑같구나.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아프리카를 가나 어딜 가나 거의 이제 현대 문명, 문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 똑같다 보니까 어느 나라 어디를 가도 거의 이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상 가능하고 비슷한 일들. 근데 이제 인도에 갔었을 때 조금 달랐던 점은 뭐냐 하면 예전에 제가 인도 갔었을 때 조금 달랐던 점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한데 이제 인도만의 약간 특이한 점은 뭐 버스, 기차, 시간이 전혀 감각이 없다. 뭐 한 10시간도 딜레이 되고요. 10시간 딜레이 되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오긴 와요. 오고 뭐 한 3시간 정도는 뭐 당연하고 뭐 이런 걸 그냥 아예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인도였는데 근데 부탄이라는 나라는 또 다릅니다. 인도나 네팔과 또 다른 이제 느낌이 들고 아마도 그랬다래요. 지금 부탄 현재 그 왕이 이제 야 정말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 아마도 그 부탄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일부 들었고요. 첫 번째 좀 놀랐던 점은 뭐냐 하면 부탄 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랐던 점 뭐냐 하면 이 부탄 왕이 부탄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시킴 왕국이라고 히말라야에 있었는데 그 시킴 왕국이 인도에 갑자기 인도가 이렇게 막 쉽게 말해서 먹어버리는 걸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여차하면 뭐 이런 생각도 아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부탄만의 이 히말라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과 다른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문화 독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 바다도 없고 그냥 가난한 나라 어찌 보면 가난한 나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인도나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있어서 그냥 여차하면은 그 강대국에게 먹히기 쉬운 이런 나라인 거죠. 부탄이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세상의 모든 문물을 다 받아들이고 뭐 근대화를 하고 뭐 이랬다면 부탄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차단을 시킨 거예요. 차단을 어느 정도 이제 시키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걸 차단시키냐면 딱 원칙, 정한 원칙을
지키도록, 그리고 그게 마구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훼손시키지 않는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부자가 되고 그런 이름으로, 그런 명목으로 부탄을 다른 나라처럼 발전시키지는 않겠다. 그렇게 해서 자연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어서 자연을 그대로 둔다. 자연의 생명을 하나하나의 어떤 인간의 생명과도 같이, 그래서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부탄은 발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부탄의 공항이 팀프가 수도이고, 또 그 공항이 있는 또 도시가, 아, 이름 뭐였더라? 파로의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이 있는 큰 도시, 또 팀프란 수도, 거길 가도 우리나라 저 강원도 양구나 화천이나 뭐 이런 데보다 뭐 그렇게 더 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 빌딩 이런 것들도 없고, 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6층 이하밖에 못 짓습니다. 근데 그 6층이라고 해도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개념의 이제 6층인데, 그 6층이 우리 같은 아파트 같은 게 쭉쭉 뻗은 아파트가 아니고, 또 그 나라는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부탄 전통으로만 져야 됩니다. 그래서 6층으로 져도 아파트인데 아파트 같지가 않아요. 그냥 부탄 전통 집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나중에 전에 한번 뭐 히말라야 뭐 이렇게 부처님 성지 다녀왔던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하셔서, 그거 보여드리면서 부탄도 같이 한번 사진으로는 나중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딱 부탄이라는 나라가 신기한 게, 빌딩이 없다 보니까 거대 부호가 없는 느낌? 그러니까 실제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막 거대한 기업 같은 것도 잘 없고, 그리고 또 뭐 어마어마한 빌딩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빌딩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게 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또 이 왕이 딱 완전히 뭐랄까, 인간들의 행복과 자연의 행복, 동물의 행복, 모든 존재는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GDP 뭐 이런 거를 중요하지 않고 부탄만의 독자적인 어떤 가치, 그게 이제 국민 총 행복 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고안해내서 국민들이 행복한지 안 한지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버느냐, 국가가 뭐 경쟁력이 세계에서 몇 위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행복한가를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두고 보는 것이죠. 그 실제 부탄에는 이제 거지가 없고 또 노숙자가 없고, 그러니까 집이 없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 이렇게 신고만 하면 국가에서 땅을 주고 집을 줍니다.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다 싶잖아요. 근데 그 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도 맞고, 땅은 넓은데 이제 인구는 한 80만 정도? 전주보다 좀 더 많은 정도? 이 정도니까 땅이 워낙 넓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넓긴 하지만 그 히말라야 뭐 밀림지대 뭐 이런 걸 따지면 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왕이 보니까 머리를 잘 쓰신 것이, 부탄은 관광을 가고 싶어도 아무나 막 들여보내주지 않잖아요. 딱 1년에 뭐 3만 명인가 몇 명을 딱 제한을 시키고, 그 여행을 오는 사람에게, 저도 이제 근 한 400만 원 가까이를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낸 게 아니라 교구에서 또 일부 내주고 또 저도 일부 내고 이렇게 했는데, 부탄은 한 400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한 5일 갔다 오더라도 뭐 근 한 3,400이 들어야 될 거야 아마.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반 정도가 그냥 부탄 국가에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탄은 자연이 완전히 보존된 유일한 나라다, 이런 나라를 볼 사람은 와라, 근데 뭐 막 개발 발전 이런 거 볼 사람은 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오고 싶은 사람만 와라, 우리는 많이 안 오는 게 좋다, 그래야 자연이 보존된다. 근데도 막 그 많이들 그렇게 오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뭐냐 하면, 국가에 내는 그 나머지 한 200만 원 정도를 국가에 내는 게, 우리가 인도나 아프리카는 우리 뭐라죠, 이렇게 어린이 돕기 해가지고 막 돈도 얼마씩 뭐 이런저런 복지단체에다 내면 거기 막 후원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부탄 어린이 돕기 이런 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여행을 가면 그 돈 자체가 그냥 그 여행비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 여행비를 받아서 이제 복지, 의료, 교육에 씁니다. 그래서 부탄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다 무료,
심지어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외국 유학도 무료. 전부 다 교육은 완전히 무상이고 의료가 전부 다 무상입니다. 공짜로 다 모든 병 치료를 다 받을 수 있고 수술도 다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인도의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것도 국가에서 다 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복지적인 것들이 다 어떤 그 관광 수입과 또 이게 아마 히말라야에서 내려가는 이제 가파른 이런 것이다 보니까 물 그게 많아서 그런지 어떤 수력 발전 같은 게 또 잘 많았다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많이 수입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전 국민 그냥 무상 복지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하니까 사람 국민들을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정말 정말 행복해 보일 뿐 아니라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국민 총 행복 지수가 국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짐승들도 행복해 보이고요. 실제 정말 자연 그대로가 다 행복해 보이는 것이 딱 어떤 게 있었냐면 방콕에 처음에 이제 거쳐서 갔는데 방콕에 가자마자 하루 잠깐 있다가 넘어갔는데 방콕에 한 하루 있을 때 가이드분이 이렇게 방콕에 대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태국 방콕에 있을 때 주의할 점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만 주의하면 방콕 여행에서는 큰 문제 없다. 뭐 그분이 특이하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여기 다닐 때 혼자 다닐 때 주의할 점은 개를 조심해라. 개가 문다. 막 광견병이 걸린 개가 워낙 많고 아주 사나운 개가 많아서 개가 물려서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더러더러 있다. 특히나 여행자들이 못 모르고 막 개한테 해코지 했다가는 그냥 난리가 나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광견병에 물리고 나서 뭐 2년, 잠복기가 2년이래요. 그래서 2년 안에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뭐 있다 이러면 막 겁을 주면서 개만 보면 도망가라. 길거리 개만 보면 해코지 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 이 얘기를 되게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개인데 부탄에 딱 가자마자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 한가운데 뭐 관광지 한가운데 모든 곳에 이 개나 고양이들이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긴장하고 자는 게 아니고 완전 퍼질러져서 온몸이 완전 이완이 돼가지고 완전 푹 자는 느낌 있잖아요. 개 고양이들이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푹 자고 있습니다. 전부 다 완전히 늘어져서 푹 자고 있고 그 누구도 해코지하지 않아요. 짐승은 부탄은 살생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개, 돼지, 뭐 소, 닭 일체 잡을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낚시, 고기도 못 잡아요. 거기는 고기가 막 어마어마하답니다. 근데 고기를 못 잡아서 아무도 낚시를 하지 않고 근데 그 고기들이 신기하게 그 인도 국경 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부탄에 있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왜 그 인도로 안 내려가고 여기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뭐 부탄에서는 그 고기들도 인도 못 가게 이제 비자를 안 내준다고 그러던데 나중에 부탄 와서 이제 방콕에 또다시 와서 보니까 방콕 그렇게 수상 가옥을 이렇게 한번 보여준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 강에 고기가 별로 없어요. 고기가 별로 없어서 다 잡아먹으니까 고기가 별로 없는데 이 강이 촥 있고 그 강 바로 앞에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절이. 근데 절 앞에서만 낚시가 금지가 돼 있어요. 그 절 앞에 배를 갖다가 딱 대놓으니까 그 절 그 주변에만 고기가 이만한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더라. 그러니까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이 절 앞에만 고기들이 모여 있고 멀리 안 간답니다. 딴 데 가면 잡혀먹힐지 아니까. 근데 이제 부탄이 그런 정말 고기도 안 잡고 개, 돼지, 소, 닭 안 잡고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고기는 인도에서 그냥 수입한 것만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신기한 게 고양이는 좀 약간 예민해가지고 개는 훅 퍼질러서 그냥 자도 관광지에서 고양이가 확 퍼질러서 잘 안 자잖아요. 근데 고양이까지 늘어져서 그렇게 자고 있고 그뿐 아니고 숙소에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뭐 우르르 이렇게 길거리에 어디를 가나 말 소가 주인 없이 목에 이걸 안 메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뜯어먹고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 얘네는 이렇게 주인도 없냐 이렇게 목에 이것도 안 메놓고 있느냐 그랬더니 목에 그거 안 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없느냐 그랬더니 주인은 또 있대요. 그러니까 밥 주는 주인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밥때 되면 집에가서밥먹고또나와가지고또놀다가말도목에맹게없어요그냥말도그냥길거리다니고고속도로에도뭐개말뭐돼지막있으면차가비껴가고걔네들은그냥그러고있고그러니까야짐승들이저렇게행복한늘어져있는모습으로그냥그러고살수가있구나그러니까사람들이짐승을 죽이겠다이런생각을안하니까그럼잡아서뭐고기를먹겠다뭐이런생각도안하고하니까뭐그냥완전히참그런모습인데그러니그방콕의개와 부탄의개는완전히다른느낌이에요근데이제사람도마찬가지입니다사람도이제뭔가막바쁘고정신없고사납고이러면은그럴텐데부탄은워낙뭐여유가있고이래서그런지사람들이정말화를내는사람들이없고우리이도시를발전을안시켜요아무리큰관광지도정말차가힘들게힘들게왔다겨우한대갈까말까한곳이라한번차가막혀버리면앞뒤에서막혀버리면이건뭐한30분40분50분이걸리는데도불구하고그걸넓히질않아요그대로놔둔답니다그대로놔두다보니까막한30분을거기서막차는앞뒤로계속오는데다가차만오는게아니라소말들이계속와서막같이뒤엉키니까한3 40분막그냥끼어있으니까한국같았으면막그냥네가이걸왜들어오느냐빼라절로가라뭐막난리가났을텐데전부다그냥편안하게있어요그냥갈때까지이빠질때까지그전혀화를안내요화를안내는겁니다그이제물어봤더니이나라는화내거나싸우거나뭐그러니까예를들어부부가뭐부부폭력이있다든지가정폭력이있다든지이런게있느냐물어봤더니그런거는되게뜬금없어그런질문을하는자체를되게뜬금없어하면서그런게있을수가있느냐그런건없다다만모르겠다이제아마도사람이사는곳이니만큼뭐내가 100% 라고말은못하겠는데아마 98, 99% 는난본적이없다화내고싸우고욕하고물어뜯고이런이런가정폭력뭐이런것들이없다고제가그걸여쭤봤던이유가제가인도네팔을다니면서너무가슴아팠던것중에하나가다그렇진않겠지만그오지를이렇게걷고있는데아이거어른들이요만한애들을다섯여섯살에서보니 아들손자막이렇겠죠그아이들을뭐마음이좀안들었는지막그냥뺨을막후려치는막때리는모습을몇번을봤어요그래서너무가슴이아파서저사람들왜저렇게때리지막너무막가슴이아팠었거든요그래서이제혹시나몰라서여쭤봤더니이동네는뭐가정폭력이런거는상상할수없다어떻게자식을때리고어떻게부모가자식을때리느냐그런건뭐상상할수없다그렇게얘기를하는데그게정말맞겠다라고느낀것이정말그냥나라전체가그냥편안하고그냥고요하고자연이완전히그냥공해가별로없고자연이그냥완전히투명하고맑고살아있고부탄하면사진몇장이렇게떠다니는게다잖아요근데제가딱다녀보니까정말막그시골길을이렇게가더라도그냥그강물주변으로마을들이있는데너무나도깨끗하고깔끔하고하늘이막푸르고사람들은다고요하고진짜뭐평화롭고뭐너무나도이렇게참그고요해보이는점이참으로참인상적이었습니다그리고이제왕이 100% 이제유기농을한다농약이나뭐비료이런거뿌리지않고 100% 유기농으로한다전국민이이제농사를져도다유기농이고요뭐과일같은걸사먹어도옛날우리그뭐농약같은거안치고약안치는이런과일들보면울퉁불퉁하고막못생겼잖아요그런과일들그런것들이더라고요그리고세계적으로아마도유일무이하지않을까싶은데왕이지금현왕과바로앞전왕의아버지바로앞전왕이스스로왕스스로절대군주제였는데왕스스로왕이국민을설득설득해서왕의권위를권력을스스로내려놨습니다왕의권력을스스로내려놓고당신들은왕이국가의주인이아니다국민이국가의주인이다주권은국민에게있다그래서여러분들이스스로투표를해서정치를할사람을뽑으십시오국회의원을뽑고뽑아가지고그사람들이국가를통치하도록해야됩니다그얘기를왕이아무리얘기를해도국민들이이해를못하면서싫다우리는그런거싫다우리는왕이좋다
우리 왕 지금대로 했으면 좋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집마다 왕의 사진이 걸려 있고요. 부탄이란 나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큰 사원 사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집이 다 절처럼 생겼고요. 옛날 단청 이런 느낌이라서 단처를 다 해놔서 집이 절처럼 생겨서 야 여기는 집들이 잘 절 같네라고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절이에요. 집집마다 다 부처님을 모시고 불단을 모시고 있어요. 불단을 모시고 있고 옛날에는 이제 왕 티베트처럼 왕이 정치적인 권력까지 쥐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왕과 이제 승왕 스님의 두 분이 이제 다니는데 뭐 제일 높은 자리를 왕하고 그 제일 큰 스님 지금 종정 스님 같은 그분들만 앉을 수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동급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호텔을 가든 공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왕의 사진 그리고 그 나라 큰 스님 사진 그 사진들은 어디 가나 다 걸려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1순위가 항상 왕이고 어린이들은 언제나 그 왕처럼 정말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왕이 나는 권력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국민들이 다 싫다고 하고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한 몇 년간 다니면서 시골 마을까지 직접 다 다니면서 국민들을 설득을 했대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한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만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견제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가지고 2008년인가에 첫 번째 그 총선을 실시하고 해서 이제 입헌 군주제로 왕이 나서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세 번에 걸친 게 투표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일 자체도 상당히 그 왕의 혜안이 번뜩이는 것 같고 또 하나 이 왕이 이제 스스로 했던 것이 이제 국민 총 행복지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국민뿐 아니라 짐승이나 자연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 그것이 진정한 어떤 행복에 이게 정말 그 사람은요 그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연기법이고요.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면 한동안 좀 정신이 없거든요. 너무 바삐바삐 다니니까. 근데 한 1, 2년만 다니면 거기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정말 주변 여건이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하면 나도 덩달아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게 됩니다. 저도 참 그 느낌이 들어요. 이 부탄을 며칠 있으면서 느끼는 점이 이렇게 삶이 고요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단순할 수도 있구나. 단순하고 고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고요하고 단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경쟁하고 이기고 이러는 것들이 워낙 익숙해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부족하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워낙 익숙해 있으니까 한 번도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한 생각 돌이키면 반드시 정말 그 경쟁에서 이기고 무조건적인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정말 행복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큰 물음표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던지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시간들이 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그 여담이지만 좀 신기한 점이 그 부탄에 이제 종이라는 게 있더라죠. 뭐 푸나카 종 이래서 사찰인데 큰 사찰을 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보니까 그 종이라고 한 그 기관이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우리 행정관서와 절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하고 범어사하고 부산시청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스님들이 수행도 하고 행정 공무원들이 이제 업무도 보고 그렇게 하고 또 옛날에는 학교도 별도로 없었고 다들 절에서 다 이렇게 했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유심히 이제 물어보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어찌 보면 불살생 부처님 가르침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예를 들어 결혼식 거창하게 안 합니다. 결혼식장이 따로 없어요. 그냥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드리면 그 결혼식이고 그러고 나서 인증하는 것은 절에 가서 스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절 결혼식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찌어찌 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동물을 치웠다. 그런 거 동물을 묻어주고 절에 가서 스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절에 가서 또 기도하고. 모든 게 이제 절에 가서 스님에게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 마음 공부? 수행? 그 뭐랄까,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좀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그 느낀 점은 뭐냐면, 부탄 불교는 그냥 그 단순한, 옛날 방식의 순수한, 원초적인 불교? 어찌 보면 조금 이제 기복적이기도 하고, 그냥 스님에게 맹목적으로 가서 그냥 순수하게 기도를 요청하면 스님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럼 거기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뭐 만족하고 행복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부탄도 약간씩 이제 조금은 이제,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했다가 이제는 좀 풀어주어서, 부탄에도 지금은 뭐 삼성 LG TV가 다 있고요. 뭐 갤럭시 스마트폰이 이제 다 있어서 그 국민들이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뭐 가이드도 보니까 한국 가이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 가이드가 됐느냐,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한국에 어떻게 갔느냐 했더니 지드래곤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그 노래가 너무 좋고 해서 한국 노래를 듣다가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이렇게 한국이란 나라를 동경하게 됐다.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드라마들이 다 나와도 한국 드라마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대요. 그리고 또 한국 노래가 그렇게 멋있답니다. 막 무슨 걸그룹이니 하는 이런 친구들의 노래 뭐 이런 것들도 다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참 부탄이란 나라에까지도 그렇게 한국이 이렇게 또 알려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조금씩 이제 현대 문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닫아놓으니까 많이 하진 않지만 지금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일부가 아주 지금 아직은 조금 일부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거기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가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는 막 열려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라는 그 책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거기도 라다크라는 히말라야 작은 나라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가진 건 없지만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라다크가 좀 황폐해지면서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복하던 친구들이 나는 가난해, 우린 없어, 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원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이렇게 의식이 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좀 정신적인 황폐화 과정을 책으로 썼는데 지금 부탄이 약간의 그런 모습들도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약간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뭐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부탄은 조금 다른 점, 그래도 확 이렇게 되지 않은 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어떤 정신적인 교육 자체가 이제 그 과정에서도 불교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요.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제가 그 약간의 어떤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너도 나도 부탄처럼 돌아가야 되느냐, 돌아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뭐 그렇게 바뀌어야 되느냐, 어찌 생각하면 또 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또 그 순기능들, 어떤 우리는 다양한 어떤 많은 또 순기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요, 그 자기다운 자리에서 아 이런 나라도 있구나 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떤 가능성들을 엿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것이 더 뭐 옳고 그르거나 맞고 틀리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은 또 이제 한국 같은 또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또 많이 괴롭다 보니까 부탄은 뭐 괴로움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순수한 순박한 기본적인 부처님 가르침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을 하는 거야. 뭐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내게 되겠다, 뭐 이런 간절함이 뭐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가서 기도 드리고 이게 이제 전부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한국은 좋은 점은,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가 또 좋은 점은 힘들고 괴롭고 막 그냥 경쟁하고 이래서 막 좌절하고, 요즘 우리나라의 좀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황장애 무슨 무슨 장애 무슨 장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 그 서울대 다니거나 또는 특목고를 다니거나 공부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정신적으로 비정상인 친구들이 자기네들 얘기가 그래요. 스님 우리 학교 애들 내가 봤을 때 한 30% 정도는 거의 반 정신 이상한 애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리냐 또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이게 공부도 적절히 해야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성적이 안 나오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왜 생기겠어요? 이게 전부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이런 여행을 떠남으로써 전혀 다른 세계관이 아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엿보고 오면 아 이 가능성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나요? 우리 바로 앞전에 있던 절에서 어떤 여자 20대 여학생 학교 졸업했으니까 학생 아니지만 이제 5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죽도록 해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죽도록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1차는 붙었는데 2차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막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괴로웠느냐 나중에 이제 3년차 때 이제 다시 공부 시작하면서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절에 와서 피아노를 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일요일날이라도 절에 와서 봉사도 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이제 피아노 치다가 이제 법문을 꾸준히 들었어요. 그 친구가 법문을 들으면서 너무 반뜨기는 하나의 전환이 됐었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신은 저는 그 얘기 듣고 사실은 좀 놀랐거든요. 아, 많은 사람이 이러겠다 싶더라고요. 자신은 그 시험 2년 동안 시험 준비하면서 자신은 어릴 때부터 공부 좀 한다는 소리를 들어왔고 또 부모님도 나에게 욕심이 좀 있었고 나도 내 스스로 욕심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쟤는 서울대 갈 사람이 했는데 다른 대학을 가면서 4년 장학금을 다니면서 내가 서울대를 못 갔으니 5급이라도 반드시 붙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도 그렇게 했고 내 스스로도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머릿속에는 5급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 왜? 5급 떨어지면 나는 인생 패배자가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떨어지면 다른 많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실은. 대기업에 갈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뭐, 7급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무수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머리에 안 차는 거죠. 왜? 나는 5급을 해야 된다는 그 욕심, 그 틀에 딱 갇혀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건 그런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채 2년을 공부를 하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열리질 못하잖아요. 마음이 여유가 생기지 못하고 여유 열리질 못하니까 공부를 해도 막 그 집착심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3년째 공부를 하면서 절에서 열심히 법문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첫째는 5급? 이거 안 해도 되네. 나중에 보니까 7급이나 9급도 대단한 거네. 내가 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지? 이거 아니어도 괜찮아. 그리고 이거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나 공부 못해. 공부 못해 떨어졌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상관없다. 나 3년 그래 공부하다가 실패했다. 괜찮다. 이게 괜찮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날부터인가? 괜찮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 또 다른 가능성이 있구나 분명히. 그래서 오케이 난 마지막이다. 마지막 한 번 딱 공부해보고 안 되면 뭐 7급을 하겠다. 아니면 뭐 대기업 시험을 보든지 하겠다. 깔끔하게 마음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3년째 공부하면서 조금 놀고 싶을 땐 놀기도 하고 여유있게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노래도 너무 힘들 때는 노래도 한 번씩 듣고 심지어는 친구하고 여행도 다니고 절에 와서 법문도 듣고 여유있게 공부를 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1년차 2년차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3년차 때는 되게 즐겁더래요. 공부하는 게 재밌더래요. 그냥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시험 볼 때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100% 떨어진다. 그냥 뭐 이거 공부했으니까 시험이나 보고 그러고 나서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뭐 130명인가 이렇게 뽑는다네요. 근데 전체 7등으로 붙었어요. 그 지금 지난달에 봤더니 교육받고 있더라고요, 올해. 전체 7등으로 붙은 걸 본인이 너무 본인 스스로 충격을 받았어요. 본인 스스로 깜짝 놀라서 내가 100등 바깥으로라도 겨우겨우 붙기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7등이 되니까 아무데나 본인이 원하는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너무 놀랍더래요. 근데 왜 이렇지 가만히 보니까 그때 붙은 날 막 저한테 연락이 와서 밥을 사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붙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집착을 하면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막 공부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됐다 하기만 하고 했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옛날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려 뭐 이런 식이라면 이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공부가 재밌어지고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고 뭐 삶을 누릴 줄도 알고 뭐 이거 아니면 딴 길도 있지.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공부하니까 공부의 양은 훨씬 적었는데 능률은 훨씬 높았나 봐요. 그거를 시험 보기 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고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조금 다른 얘기였지만 이처럼 사실은 우리들이 우리 한국 사람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정말 이 부탄이라는 나라를 사람들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견해의 틀, 내가 공부를 난 이만큼 하니까, 난 이 정도 성공하니까, 나는 사회에서 이 정도 위치니까, 난 이 정도는 살아야 돼, 난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틀 잡아놨던 모든 것들, 그걸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하잖아요. 난 이래야 돼라는 게 전부 다 상입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8명인가가 지금 부탄에 가 살더라고요. 거기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처럼 딱 그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견해, 내 인생은 이래야 돼,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그거,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세상 전체가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정의이고 성공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것만이 성공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부탄이라는 나라는 오히려 역으로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고 아무것도 발전시키지 않고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반듯한 빌딩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부탄이라는 나라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용을 두 배로 받는데도 사람들이 기꺼이 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 환원하고. 근데 그 왕이나 뭔가 돈이나 권력이나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게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국민들에게 막 환원할 마음도 안 냈지 않았을까. 왕궁이 있는데요. 왕궁을 국민들에게 내주고 왕궁 옆에 조그만한 집에 왕이 살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막 쥐는 이런 문화였으면 너도 나도 막 그냥 집착과 욕망을 향해 쫓아갔을 텐데 왕부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빈부격차라는 게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꼭 그런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이 나라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 나라가 이미 이렇게 정해져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부처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나라가 이래서 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가 따로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 나라입니다. 마음법 유식이라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법은 오로지 자기 의식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돈을 벌어야 돼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만든 거지 이 우리나라라는 한국이라는 독자적인 실체를 가진 뭐가 따로 내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음 공부는 간단한 것이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 하나 바꾸면, 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아, 이 세상이 본래 하나의 꿈이었구나. 꿈에서 깨어나게 되면 이 꿈은 그대로 있는 채로 꿈에서 깨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제 갔다 온 첫날이라 혹시나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뭐 부탄에 관련된 뭐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